거지. 생긴 거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바로 남자 후리는 거는 일도 아니겠더만. 다루치? 티윤이 형을? 그치. 아씨, 왜 닭다리 가나? 한 마리 시켰으면 닭다리 두 개 가야지. 왜 발닭을 튀겼나, 이것들이. 나 하나 뻥그라 맹시 하나씩 먹을라래. 자, 까 맹시 먹어. 더럽. 치워, 이거. 지금 닭다리가 문제야? 어? 이까 닭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잘만 하면은, 양계장을 통째로 먹을 수도 있어. 뻥그라 맹시 진짜 돈 많은 여자라도 본 거야? 여자 생긴 거야? 그런 거야? 생겼다. 왜? 줌씨랑은 상대가 안될 정도로 아주 스케일이 큰 분이셔. 내가 누군지 얘기하면은 아마 줌씨 깜짝 놀랄 거야. 먹지 마, 먹지 마, 처먹지 마. 왜 먹어, 왜 먹어? 내가 돈을 산 거야, 이거! 왜 이래 치사하게 줬다 뺏고! 먹지 마! 먹지 마! 이거 다내 거야! 모두 먹지 마! 에이, 더럽게 침을 튀고. 안 먹어, 야! 치사해서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이고. 그래. 누님한테 잘 보이려면 오늘부터 몸매 관리에 들어가야지. 살 빼야지. 누님한테 연고 하나 대딱 큰 거 사달라 그래. 야 너 이거 아 뭐 가져가야지. 야 너 야 너 아우 나 이거 얼굴이 생명인데 이거. 거기야 야. 너 안수고기? 다녀오셨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강 서방 왔나? 저녁은? 괜찮습니다. 내 자네 생각해서 뭐라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좀 드세.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응? 장아가 지금 우리 집에 있네. 강서방, 내가 왜 모르겠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네. 애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만 들여다봐주면 안 되겠나? 장아 자존심에 저렇게 나와버렸으니 지발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있다네. 강서방, 부부는 평생 한 배를 타는 사람들이네. 배가 파도에 흔들릴 수도 있고 노를 젓다가 노를 떨어뜨릴 수도 있네. 폭풍우를 만나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 그 역경을 잘 이겨나가야 부부의 연 아니겠나? 우리 장아, 측은지심으로 한 번만 봐주겠니? 내 이렇게 부탁하네. 이렇게 부탁하네, 강서아. 우리 장아, 우리 장아, 한 번만 살려주게, 응, 강서아. 언니야. 왔어. 죽주매 왔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이거 사. 아,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안에서는 윤장아가 닭다라고 못 살게 굴고, 밖에서는 석두놈이 지키고 있으니. 어떡하지? 푸드코트 가기가 무서워. 그러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박석도 무서워서 이를 때려칠 수는 없지 않냐. 나도 혹시나 싶어서 손님들을 자꾸 살피게 되더라. 근데 그런 놈 안 왔었어. 그놈이 일부러 널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아. 왜? 어디 가려고? 마당에 바람 좀 쐬고 올게. 조그만 그래. 있어? 조심히 갔다 와.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처럼 깨끗해요. 그러게요. 홍련 씨 드리려고 도시락을 사왔었는데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장화 어머니 오셨었죠? 저도 아까 뵀었어요. 장화 괜찮대요? 홍련 씨. 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아프지 마십시오. 걱정하셨었죠? 고생하셨고요. 이제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마세요. 저 고생한 거 없습니다. 그냥 아프지 마세요. 날이 더운데도 밤에는 아직 바람이 시원해요. 약간 쌀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가위바위보 아저씨, 태윤이 아저씨가 자꾸 좋아져서 엄마 어떡하니? 먼저 주무시지. 왜 기다리셨어요? 아저씨가 와야 자지. 나 아저씨 좋아하잖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 어떡하죠?